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적이 있다고요? 네? 아, 궁금해요.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표현해도 되나?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아니, 사실은 제가 그 86년도부터 7년도까지 그 한지붕 세가족이란. 최고의 드라마. 그럼요, 그럼. 예, 예.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음주운전 한 사람 때문에 정면 충돌됐을 때 교통사고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4개월 반 정도 됐어요. 임신상이에요. 네. 아유, 딸. 그랬는데 사고가 나서 보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은 무릎이 다 부셔지고 한쪽은 인대가 나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어머. 네,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예, 예. 근데 뭐 사실 그때는 제가 태동이 느껴질 때가. 그러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럼 안 하겠다고. 수술을 안 하겠다고? 네, 아이를 살리려고요? 네. 와.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수술 안 하고. 너무 내가 버티니까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다리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다리가. 진짜. 아, 그러니까. 근데 다 부서졌어요. 다리를 어떻게 들어요? 못 들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은 수술 안 하고 기부술을 해주겠대. 그 말에 내가 죽기 살기로 다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다리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쪽 다리는 이만큼 뿐이 안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이러고 보더니 오케이, 기부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부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도 건지고 어머, 제 다리도 지금 이렇게 멀쩡해요. 진짜 가슴 짠한 얘긴데 기억이 나. 아유. 그때 한지붕 세가족이 대단할 때였어. 맞아요. 그런 때 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결국 하차했지 나중에. 네네. 바로 하차해가지고 나는 오면 씨 얼굴을 못 볼 줄 알았어. 그래도 이제 너무 착하고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천억이 내려다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적이네요. 근데 나는 무엇보다 궁금한 게 그 4개월 했던 막내딸 이제 커서 이제 나서 엄마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딸은 뭐라 그래요? 얘기해 줬어요? 걔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걔가 나한테 고맙게 여기나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걔한테 죄인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걔가 태어나면서 그 뇌수종이라는 걸 갖고 뇌수종.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통사고 때문인지 얘가 이제 일찍 조산했거든요. 제가 조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뇌수종이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서 뇌수술을 바로 어릴 때 했고 또 한 10대 때 또 한 번 했고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고통을 많이 준 거예요, 제가. 그런 늘 머리가 아프고 얘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걔한테 고맙다는 말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저는 늘 걔가 아프다는 막 죄인 같은 거야. 아니 뭘 먹여야 되지? 뭐가 좋을까? 막 이런 생각.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한가요? 그래. 지금 건강해서 결혼해서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그때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오면을 보고 다 그 얘기했어.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맞아. 하늘이 아는 거야 진짜.